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여러분들께 전혀 동영상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 현지의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 보안을 요구하는 법규가 발령이 되고 있고 반간첩법이 강화되고 또 그 해석도 엄격해져서 이런저런 리스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신호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여기 계시는 중국 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당, 정, 그리고 국유기업에 있는 분들한테는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학자분들까지도 외국인들과 접촉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이 만들고 있는 그런 동영상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중적인 채널에 출연을 해보니 그분들이 주로 질문을 하시고 저는 답변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실 중국과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중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또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너무 단순하고 또 표피적인 그런 이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고민이고 한데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중국 전문가분들을 모시기 어렵고 더군다나 한국으로 모셔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소수의 그리고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몇 분만 모셔서 여기 중국에 계시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 기업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인사이트 베이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소수의 분밖에는 모시기가 어렵고 또 비공개로 내용을 진행하려다 보니 비용이 또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모시는 중국인 전문가분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은 류젠동이라는 분입니다. 중국 정부 부처에서 부국장까지 지내신 다음에 주로 중국의 금융산업에서 평생 일하고 계시고 세계적인 금융기구인 JP모건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은 이와 같은데요. 중국인 여성으로서 JP모건에 아시아 퍼시픽 사장까지 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 법인도 관리를 해보셨고 또 홍콩 상장 법인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이분과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고 궁금하신 것 또 고민하시는 것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신 분은 짱짱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과학기술부처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중국과 외국 사이에서 기술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또한 나름대로 자국 기술을 개발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서방세계 이외의 국가에서 얻으려고도 하거니와 서방세계 이외의 국가와 공동 개발하려는 그런 열망도 강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여러분들 기업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또는 어떤 기회를 또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북아 정세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문제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 이 동북아 4개 국가의 지정학적 입장이 현재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 것 같은가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와 중국 정책에 주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과 또 여러분의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소개드리는 한바다 씨는 지금 인민대학의 국제관계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학위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중국 외교, 중국 국제관계 관련 부처와 학계에 근접해 있는
가장 이너서클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 외신을 인용하거나 또는 간단한 해석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떠나서 정말로 심각하게 어떤 상황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오거나이즈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요. 어쩌면 두 번 다시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속에 또 상당히 고비용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는 없을 거라는 점 잘 압니다. 그러나 큰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진지하게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인 분들이라면 지금 이 인사이트 베이징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